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그리고 청년인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문석균 불출마 및 오영환 후보 지원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학생위원장 전영기 위원장입니다.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황희두 위원장 왔습니다. 청년 영입인재 최길 영입인재 오셨습니다. 이소연 영입인재 오셨습니다. 이소영 영입인재 오셨습니다. 조동인 영입인재 오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문석균 불출마 및 오영환 후보 지원 촉구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의정부를 위하여. 오영환 후보가 의정부 각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 발전과 한국 정치를 위해 지역 당원 여러분과 문희상 의장님이 보여주신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지금은 힘을 하나로 모아 당의 승리를 위해 진군할 때입니다. 지역 주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문석균 후보의 선담후사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채 박수소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무소속 출마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의 결정으로 공천된 오영환 후보에게 조리돌림에 가까운 정치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환 후보가 말하지도 않은 걸 갑질 논란으로 왜곡해 지역사회를 거짓 선동으로 어지럽히고 오히려 이를 빙자하여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의정부 갑 지역위원회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외면과 질시 속에 눈물 흘리는 오영환 후보는 갑이 아니라 오히려 을입니다. 정치적 마타도와 조직을 동원한 왕따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는 곳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려는 문석균 후보 측입니다. 문희상 의장님은 정치 원로이시며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지도자입니다. 정치는 신의에서 시작되고 신의로 끝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은 어디 가고 선사 후당으로 말이 바뀌는 것은 정치적 신의가 아닐 것입니다. 네, 문석균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것은 당이 아니라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민주당을 원합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불공평한 세상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바꿔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환 후보의 공천은 힘없고 백없는 청년들에 대한 당의 배려이자 정치혁신의 시작입니다. 낙후되고 있는 의정부를 다시 생동감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도 뜨겁고 새로운 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영환 후보가 젊고 새롭다는 사실의 배척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 진문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와 청년 영입 인재들은 오영환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청년의 이름으로 오영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필코 승리하여 이 땅 청년들의 살아있는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부디 의장님께서 평생을 실천해 오신 화이부동의 정신을 저희 청년 후배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